독거노 총각님이 거의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독거노 총각님이 영상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사무상님께서 영상을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줬으면 그냥 아무 문제없이 끝났을 일이 카톡으로 말이 계속 길어지면서 일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무상님께서 쓴 돈도 많으시고 독거형님 배려도 많이 해주신 것 분명 맞습니다만 이왕 호의를 베푸신 거 본인이 영상 내렸으면 좋겠다는데 그냥 쿨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시원하게 영상을 내려주셨으면 사무상님이 얼마나 멋져 보이셨을까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18만 유튜버인 독거노총각 형님께 오성호텔 방도 잡아드리고 한우 소고기도 사드리고 1대1 여자 소개팅도 해드려서 독거형님 인터뷰 영상 올리고 유튜브 떡상의 기회로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독거노총각 형님께서 초상권이나 인터뷰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만약 내려달라고 하셨음 저는 뒤도 안 보고 영상 내렸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독거형님 찐 구독자의 모습이죠. 독거형님 저랑 제주도 한번 같이 가시죠. 모든 경비는 제가 다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 여행 경비에 대한 그 어떠한 보상 심리도 인터뷰 영상 보유 욕심도 없는 독거형님의 찐 구독자 두혜지TV입니다. 독거노 총각 형님, 원래 유튜브란 게 민심이 날아갔을 때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최고조일 때가 없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이번 사건을 발판 삼아 제주도 여행 같이 가서 구독자 200만 명 같이 가시죠. 자숙과 잠수는 절대로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